12장입니다. 재활 편언의 가이 저록자는 기유야 연저. 이 편자는 조각 편자지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가이 저록자. 이 옥에 갇혀서 이제 결판을 지어야 될 사람. 지금 말하는 뭡니까? 법정에 세웠을 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옥에 가둘 사람을 절, 딱 자르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은 기유야 연저, 자로일진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쾌하게 두 사람 다 아주 믿을 수 있게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로다. 편언은 반언이라. 이 조각편자니까 편언이라는 것은 반마디다. 우리의 한마디 대꾸도 없다. 반마디 대꾸도 없다. 이런 걸 쓰죠. 절자는 단이라. 단이라는 것은 판단이죠. 지금 말하면 결제, 결단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로 충신 명결고로. 자로는 충, 진실하고 신, 남한테 신의가 있고 명결, 결단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언출이 인신복자야. 말을 내뱉음에 인신복지. 사람들이 믿고 복종해서 부대의 기사지 필려라.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아니, 벌써, 그 다음 말, 아니야, 네가 틀렸어. 하는데, 아니, 벌써 다 알아듣는 거죠. 그 정도로 말이 부대의 기사지 필입니다. 자로는 무 숙락이라라. 공자님 말씀은 그 앞에 말인데, 이 논어를 정리한 제자들이 자로는 또 이렇더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거죠. 자로는 무 숙락이라라. 자로는 이 허락할 낙자입니다. 허락을 재우지 않더라 해야죠. 한번 대답을 했으면 그대로 바로 실천하지 그걸 절대로 미루고 하지 않더라 이거죠. 숙은 류야니, 이 머무를 유자지요. 류야니 유숙원지 숙이니, 원망을 재운다. 원망을 재운다는 말이 뭐죠? 마음속에 담아둔다. 그 말이죠. 숙원, 원망을 재우둔다라는 그런 숙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니, 급어 천언하야. 천언, 말한 것을 실천하는 데에 급박해서, 너무 급해서, 불요 기낙야라. 그 허락을 남겨두지 않더라 이거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그때 해주지, 다음에 해줄게. 그 사람은 안 해주는 거죠. 그래, 그거야? 가까봐. 바로 즉시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지요. 기자, 인, 부자 지연이 기차하야 기록하는 사람들이 부자의 말씀을 인해서, 부자, 공자님께서 편언에 가히 저록자는 기유야 연저라고 자로를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 칭찬하게 했는데 칭찬을 받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거를 논어를 기록한 사람들이 자로는 무숙락, 평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언의 저록자라는 칭찬을 받더라 그 말이죠. 이현 자로지 소위 취신어 인제 유기양지 유소야라. 이 현자로 보이세요? 나타낼 현자입니다. 요 말을 기록해서 자로가 취신어 인제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취했던 그 방법이 유기 양지 유소야라. 그 양지 유소, 평소에 길렀던 바로 말미암아서 공자님이 편언의 가히 저록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무숙락했던 데 있더라 이거죠. 그거를 밝힌 거래요. 윤씨왈 소주역입니다. 이 쏠 사자라고도 하고 역으로도 읽어요. 역으로 읽습니다. 거기는 소주역이 이 구역으로 분노할 이 소주 이 춘추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소주역이라는 사람이 이 구역은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그 지역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노나라로 도망을 왔어요.
거기 말하면 천승지극을 했으니까 큰 나라를 훔쳐가고 도망오면서 말하기를 사 계로로 요하하면 오무맹이라 하니 이 계로가 자로지요. 자로로 하여금 요하 나에게 요구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로가 나와서 나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오무맹이라 하니 나는 맹세를 뭐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입에다 피를 묻혀가면서 서로 맹세를 했잖아요. 반역하지 말자고. 그거 그런 절차 필요 없이도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죠. 춘추 이렇게 춘추 좌전에 애공 14년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소주역이라는 사람이 구역이라는 땅을 가지고 이 노나라로 도망오면서 말하기를 자로로 하여금 나를 요구한다면 나는 맹세의 의식 같은 걸 없이도 자로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 천승지국이 불신 기맹하고 천승의 나라가 그 맹세의식 그거죠. 맹세할 때 하는 그 맹세를 믿지 않고 이 신 자로지 일어나니 자로의 한마디 말을 믿었다라고 하니 기 견신의를 가지라. 그가 사람들에게 신의를 받은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얼마만큼 자로를 신망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러니 절옥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써 절옥, 옥,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기를 한다는 것은 신제 언전, 여기 신제 언전이란 네 글자로 오늘 알고 가십시오. 이게 뭐죠? 신제 언전이다. 뭡니까? 신제 언전이다. 신은 신망, 그죠? 신망. 신망이 말 앞에 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믿어준다, 이거죠.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저 위에 말했죠? 충신, 명결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충과 신과, 그 다음에 명결이 있었더냐, 이거죠. 그래서, 인, 자, 신지, 고야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로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이게 말이 필요 없죠. 불유낙은 허락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전기신여라. 그 신의를 온전히 했던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거기까지죠. 제왈편원에 가이 절옥자는 기유야연전 편옥은 반원이람 절은 단나람 자로 충신 명결고로 언출이 인신복지하야 불대기사지 필야람 자로는 무숭락이러람 숙은 유야니 유숙원지 숙이님 급어천원하야 불유기나갸람 기재인 부자지연이 기차하얌 이견차로지 소위 취신어인제 유기 양지 유소야람 윤시왈 소주역이 이구역으로 분노왈 사케로로 요하하면 오무맹이라니 천승지국이 불신기맹하고
이신 사루지 이런하니에 기견신어인을 가지으리람. 이러니 저록자는 신체 언전하얌 인자신지 고야람. 훌륭하근 소위 전기신야람.